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문제, 구약 성경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날은 몇째 날입니까? 3번입니다. 셋째 날. 1장 10절요. 셋째 날입니다. 1빛, 2궁, 3육식해, 4의 달별, 5조, 6동사.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신 말씀이 아닌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보존하고 충만한 보존이죠. 보존. 3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는 새 강은요. 기비데라입니다. 이럴 때 기비데라로 외웁니다. 기혼, 비손, 빗대겔, 유브라데. 4번요. 다음 내용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있는 내용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4장 15절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5번 문제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요. 네가 어디 있느냐죠.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6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고 놋 땅 하면 에녹 나오는데 에녹. 7번입니다. 창세기 몇 장에 수록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5장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과라원에 맞는 내용을 고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무엇들이 나니 무엇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무엇으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을 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1번입니다. 1번.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인간의 조상이 된 자는 누굽니까? 유발이죠. 유발. 야발은요. 가축 치는 자. 실라는 야멕의 아내입니다. 아다와 실라죠. 두발가인은요. 아다가 낳은 아들인데 청동과 쇠로 모든 도구를 만든 조상입니다. 이 사람이. 수금과 퉁소는 유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하신 내용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것.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복하란 말은 없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1절 2절입니다. 3번이요. 다음 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장소가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1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베델 동편산, 헤브론 마모레 상수리 숲을, 아모리 마모레 상수리 숲을.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 동쪽 나왔죠. 장막을 치고요 제단을 쌓았죠. 베델 동쪽. 베델 동편산입니다. 나왔죠?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모레 상수리 숲을 제단을 쌓았더라. 마모리는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모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고 되어있죠? 제단 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거주했다. 그래서 아모리 마모레 상수리 숲이 정답입니다. 14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내용은 어디 나옵니까?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5장 6절. 1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예고하셨다. 가나안 땅에 정착이 늦어지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 3번입니다. 아모리인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6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장은요. 17장이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17장 5절입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하나님께 그 땅을 멸하지 말기를 강구했습니까? 6번입니다. 8장 22절 8번입니다. 흉년으로 이삭이 블레셋의 한 지방으로 가서 우물을 파므로 그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더불어 수차례 다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다투지 않으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한 우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19번 문제입니다. 자, 야곱의 사다리 사건이 기록된 장은 창세기 몇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28장입니다. 28장.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는 얘기죠. 21번입니다. 야곱이 양떼가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의 푸른 가지들을 벗김으로 양들로 번식해 했습니다. 다음 중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무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종려나무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22번이요.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횟수는 몇 년입니까? 4번 20년입니다. 20년. 31장 38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23번입니다. 야곱이 길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24번요. 야곱의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 판도비를 다친 장소는 어디입니까? 얍복나루입니다. 25번요.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베델, 스코. 33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26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세겔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27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기록된 장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39장입니다. 28번 문제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창세기 41장 51절을 염두하고 지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창세기 4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19번입니다. 다음은 야곱이 그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이다. 어느 지파에 대한 것인가? 무엇은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답은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지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31번입니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죄의 결과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는 아담이죠. 아담. 임신하는 고통,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32번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 33번이요. 다음 성경 구절의 괄호를 채우시오. 이름으로 남자가 무엇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무엇을 이룰지로다. 2장 24절입니다. 봅시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 몸. 1번입니다. 부모 몸. 자, 34번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아내를 위하여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35번요. 성경은 이 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죠, 노아. 36번입니다. 하갈이 사례를 피해 도망했을 당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셈을 보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답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요? 웃는 자, 웃음이란 뜻이죠.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37번이요.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 반도뼈를 다친 곳이 얍복나루입니다. 야곱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8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때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우벤이죠. 37장 21절로 갑니다. 라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39번 볼게요. 은잔이 발견되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44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40번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한 구절은 어디 있습니까? 50장 20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41번요. 모세가 처음 여호와를 만난 곳? 자,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태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러니까 호렙산이죠. 호렙산.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애굽왕 바로를 만나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2번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4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내린 재앙 중에 어느 재앙부터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분하였는가? 출애굽기 8장 22절인데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44번요.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여호와께 범죄를 고백한 것은 어느 재앙으로부터입니까? 우박재앙이네요. 출애굽기 9장 27절로 갑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45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어지럽게 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에. 출애굽기 14장 2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46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2월 15일 먹을 것을 인하여 불평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다. 만나를 처음으로 주신 장소는 어딥니까? 신광야.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47번에요. 만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다시 8번요.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 이런 곳입니다. 순서가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신광야, 르비딤, 시내광야. 1번입니다. 49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신 다음의 내용은 어느 광야에서입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번 시내 광야.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시내 광야에서 한 얘기죠. 시내 광야. 50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괄호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입니다. 51번요. 다음 내용 중에 올바르게 열거한 것을 고르세요.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엇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엇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무엇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이죠.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맥추절을 지키라. 1번이네요, 1번. 묘절, 맥추절, 수장절. 52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백성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올라갔습니까? 아론과 홀이죠. 53번요. 너는 무엇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뭡니까? 우림과 둠밈. 28장 30절입니다. 우림과 둠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5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 성소와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지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입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부살렐은 유다지파죠.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5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알리면서 그 백성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다음 중 맞는 내용을 고르세요. 자, 1번입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네. 32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56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받은 돌판과 그 글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2번입니다.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57번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58번요. 다음 내용 중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무엇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무엇을 볼 것이요 무엇은 보지 못하리라.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번입니다. 3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근처에 장소가 있어 바위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내 손, 등, 얼굴. 59번입니다.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어요. 예물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60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내용 중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무엇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그 어떤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 위에 있고 구름 가운데에 있었다. 4번이었죠? 4번. 자, 61번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어느 재앙을 본 후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고 바로에게 말했습니까? 이 재앙을 본 후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8장 봅시다.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18절에 보겠죠? 16절부터 봐야겠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여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62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어떠한 절기를 말합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수장절이죠, 수장절. 63번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론의 패는 신체의 어느 부분에 지니게 했습니까? 이마네요, 이마. 28장 36절로 갑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64번요. 모세가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회막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대요.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65분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66번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므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림으로 승리했던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었습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67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은요. 10계명 중 몇 번째 계명입니까? 3계명이네요. 68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한 재앙이 있는데 어느 재앙부터죠? 아까 이 재앙이라고 그랬죠? 이 재앙. 69번입니다. 물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나 한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1번 마라. 마라죠.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해서 마라가 되겠습니다. 마라. 아말렉과의 전쟁 후 모세가 쌓은 첫 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71번입니다. 대제사장의 관 위에 매여 있는 배는 무엇이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출애굽기 39장으로 갑니다. 30절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12번 가겠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사용한 재료의 물목은 누가 계산했습니까? 출애굽기 38장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했어요. 73번입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생축 중 검없는 소나 양으로 드려야 하는데 드리는 그가 제사장에게 그 가축을 끌고 와서 번제물로 드릴 때 절차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정답은요. 가축을 드리는 자신이 그 번제물 위에 1번입니다. 74번요. 소제의 내용물 중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에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이라고 되어있죠. 레위기 2장 13절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죠. 소금. 75번이죠. 다음 아래의 사항은 어떤 제사에 해당이 됩니까?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속죄제죠. 속죄제. 그래서 sin offering,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속죄제. 76번입니다.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의 범과를 자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드려져야 하는 동물은 어느 동물입니까?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77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하여 돌려보내야 합니까? 5분의 1이라고 했죠. 정답은 5분의 1. 아론의 아들 중에 두 명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였어요. 두 명의 이름은 뭡니까? 나답 아비후. 79번요. 레위기의 산모 정결법에 있어서 여인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 각각 얼마가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집니까? 1번이네요. 33일, 66일.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80번. 다음은 레위기 18장의 죄과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죄를 지칭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18장이네. 24, 20.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음행이네. 음행. 레위기 18장 24, 25. 음행입니다. 음행. 81번입니다. 이스라엘의 규례에 있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나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규례는 뭡니까? 레위기 20장으로 합니다. 2절이네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라. 몰렉에게 주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자입니다. 저주만 해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해서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간음하는 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죠. 간부와 음부. 도적질하는 자, 도적질은 없네요. 도적질은 없죠. 도적질하는 자는 규례에 없습니다. 82번입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제사장은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부덕볼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을 받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죽은 부모네요. 여기 21장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출가하지 않은 처녀죠.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죠. 죽은 부모.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 1번이죠. 죽은 부모. 83번이요.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얼마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내주어야 하나. 12장 14절로.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라. 84번 문제입니다. 땅의 안식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그 마지막 해에 소출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축복을 더하신다고 하였는가.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라. 레위기 25장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라. 85번입니다. 레위기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장은 어딥니까? 26장에 나옵니다. 86번으로 갑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을 때에 20세로 60세까지 남자와 여자는 각각 얼마씩 드려야 합니까? 남자는 은 50, 여자는 은 30입니다. 87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들어가 과실의 첫 소출을 몇 년째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여기 19장 23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없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넷째 해라고 되어있죠. 넷째. 넷째 4년입니다. 4년. 88번입니다. 이스라엘에 매년 선포되어지는 속죄일은 언제입니까? 3번 7월 10일이네요. 7월 10일이죠. 89번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구히 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세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무엇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단체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무엇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내는 염소 아사셀이죠. 아사셀. 91번입니다.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호와 앞에 상장 등장불을 관리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네.